자, 지금 이 그림은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크기가 너무 작아요.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놨죠. 알려진 생물체 중에 가장 작은 벌레다. 앞에서 뭐예요? 미생물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뭔지 모를 때 이거 애니멀큐리라고 그랬잖아요. 벌레입니다. 바로 그게. 네? 네, 벌레.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벌레다. 이게 얼마나 작냐? 세균보다 수백 배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걸 다시 그린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서. 자, 그래서 뭐 요걸 자세한 구조는요,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바로 바이러스다.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보면 이제 왕관 모양의 돌기들이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보통 저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바이러스마다 모양이 다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바로 뒤에 네.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코로나라고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크기를 이제 이 생물 종별로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사람 키가 이 정도, 그죠? 1m 한 6, 70이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10배 이하 줄어들면 100mm, 10배 이하 줄어들면 10mm 이렇게 해서 쭉 줄어들면은요, 100만 분의 1까지 가면 1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1m에 100만 분의 1이죠. 1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1마이크로미터 이 범주에 바로 이렇게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 이하서부터 몇 마이크로, 한 5마이크로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보통 세균의 크기는 1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수백 배 더 작은 범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파스테르가 이 광견병의 원인체는 뭔가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견병은 세균성 전염병이 아니고요. 광견병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술로는 뭐 바이러스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세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아주 커다란 그런 그 힌트랄까? 아, 이것을 알게 된 그 계기를 제공해 준 사람은요, 러시아 사람,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담뱃잎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모자이크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연구하던 사람인데, 담뱃잎에 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은 이 연구를 더 이상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이어받아서 한 사람이 마르티누스 바이에링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특수한 그 필터를 만들어서, 필터라고 하면 이제 여과하는 거죠. 세균을 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이렇게 고안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세균을 다 제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자이크 그 병이 걸린 담뱃잎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죠? 빻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인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세균이 통과 못하는 그런 작은 그 필터를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거기는 이론상으로 뭐예요? 세균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접종하면 병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병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세균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자현미경이 1931년에 이렇게 발명이 되면서 이제 뒤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1935년에 스탠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자, 전자현미경의 모습이죠. 전자현미경은 그 광원을 전자빔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까지 보냐?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배율의 1000배를 더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100만 배까지 확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대개 바이러스는 몇만 배
뭐 그냥 몇천 배 또는 몇만 배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이 발명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세균은 광학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그 연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바이러스는 바로 전자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 생물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제 마디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그런 그 분기점은 바로 현미경의 발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생물학이 그렇죠. 같이 발달됐네요. 그렇죠.